이 프로그램은 총 6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2주, 2주, 2주씩 나눴어요. 제가 실제로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떠먹여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탄단지 밸런스, 러브에코의 다이어트 챌린지 프로그램 3기 모집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뭐냐, 나도 혼자 집에서 따라해보고 싶다, 혹은 당첨되지 않으신 분, 그래도 꼭 이 다이어트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따라하셔도 좋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보시거나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선 탄단지 밸런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탄탄하고 단순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내 몸의 균형을, 밸런스죠, 내 몸의 균형을 되찾는 프로그램이라 하여 탄단지 밸런스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평생 살 안 찌는 몸에 루틴을 만들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의 몸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바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진 균형을 바로잡고 인생이 바뀌는 6주의 기적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 깨진 균형을 초반에 맞춰가고 이 맞춰진 균형을 쭉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6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2주, 2주, 2주씩 나눴어요. 첫 2주는 리부트 기간, 깨진 균형을 되찾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버벅대면 어떻게 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부트, 재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균형이 깨져서 삐걱대기 시작해서 또 살도 찌고 몸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리부팅을 해서 우리 몸을 다시 재가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기간인데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음식이 대부분 탄수화물, 그것도 좀 좋지 않은 정제탄수화물, 과도한 탄수화물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결국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기간은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기간입니다. 또한 지방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좋은 지방이 무엇인지, 또 나쁜 지방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주차 프로그램의 주제는 내 몸에 끊임없이 분비되는 인슐린을 멈추자입니다. 즉, 인슐린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즉, 탄수화물 음식이 무엇인지도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탄단지 밸런스 팀에게는 이 기간 동안 음식 속에서 탄수화물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이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 중에 무엇이 탄수화물인지 좀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극도로 탄수화물 제한을 해서 50g 미만, 뭐 30g 미만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폭식증이 올 수도 있고 적응하는데 좀 많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주 기간은 알아가면서 차근차근 연습하는 기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혼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면 저는 이 1주보다는 더 길게 이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 2, 3주 동안 서서히 줄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주차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춰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탄수화물 섭취량이거든요. 하루 50g 미만으로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탄단지 비율은 1대 2대 7로 맞추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의 비율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지방,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수분을 끌어안고 있어줄 수 있는 것은 염분이거든요. 그래서 염분 섭취를 충분히 해줌으로 인해 탈수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때 탄단지 비율 계산은 레시크릿 앱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 또한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탄단지 비율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급격한 체중 감량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 체중은 지방보다는 수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수분이 배출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지방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주만 하시고 체중이 많이 감량됐네 하고 기쁘다고 다시 탄수화물 막 섭취하게 되시면 곧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2주 부스트 기간인데요. 이때는 내 몸을 부스트업 시키는, 말 그대로 좀 활기차게 영양을 채워주는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쁜 것들을 뺐다면 이번에는 좋은 것들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몸에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자꾸 더하기보다는 사실은 비워낸 다음에 더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냉장고에 각종 오래된 썩은 음식들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새로운 음식을 사서 막 넣어주겠어요? 아니죠. 먼저 냉장고에 있는 오래되고 낡고 썩은 음식들을 빼낸 다음에 말끔히 청소를 하고 좋은 음식, 새 음식들을 넣어야죠. 그래서 앞에 2주간 좀 비워내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2주 부스트 기간에는 내 몸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넣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조금 더 건강한 식재료로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즐거움을 느껴보는 기간입니다. 사실 첫 1, 2주에는 탄단지 비율을 맞췄다면 단순히 탄단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궁극적으로 너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좋은 탄단지를 섭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비만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들로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음식이란 무엇인가 하냐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기농 식재료를 가지고 내가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이고, 계란의 경우 유정란, 고기의 경우 GMO 사료를 먹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목초고기 등을 먹는 것입니다. 3, 4주차 때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변비가 있거든요. 변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4주차에는 공복의 힘을 느껴보고 세포를 청소해보는 기간입니다. 이때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볼 예정인데요. 굳이 이때 간헐적 단식 16대 8을 시작하세요 하기 전에 아마 이미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미 16대 8을 하고 있다, 그럼 조금 더 늘려서 18대 6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갑자기 뭐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정말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또 성공할 수 있어요. 또한 이 기간에는 단백질 단식을 시도해봅니다. 단백질 단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4대 1대 5로 맞추고 보다 더 건강한 순탄수화물 비율을 늘리고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하루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마치 우리 몸이 단식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청소가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권장드리는 것은 800kcal 이하로 그날은 섭취를 하는 것을, 그 안에서 4대 1대 5 비율을 맞추는 것인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세포 청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한번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때 탄수화물 비율이 높다고 해서 막 정제 탄수화물 드시는 게 아니라 고구마나 단호박, 그간 드시고 싶었던 소량의 과일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4주차에는 아마도 2, 3주차에 우리가 겪었던 급격한 체중 감량처럼 체중 감량이 되진 않아요. 좀 더디게 돼서 사람들이 진짜 저 탄고지 나한테 맞지 않나? 왜 안 빠지지? 하고 포기하는데 사실 이래서 인바디 수치, 체성분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체성분에서는 마치 근육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근육이 많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이 3, 4주차, 5주차를 보면 체지방 감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좀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은 전체적으로 크게 줄진 않지만 체지방과 내장 지방이 계속 꾸준히 감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 체지방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은 2주간 컨티뉴, 지속을 하는 기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4주차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쭉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4주만 하고 끝나게 될 경우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2주라고 잡았지만 길면 길수록 좋아요. 당연히 여러분이 평생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내 몸이 균형이 많이 깨져 있으면 깨져 있을수록 그리고 빼야 하는 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고 이 6주는 정말 최소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실 내가 조금 더 많은 감량을 이뤄내고 싶다. 그리고 3, 4주차 동안 해왔던 것들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 더 길게 계속 유지해 주셔도 돼요. 원하시는 체중에 달성하실 때까지. 그런데 만약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유지한다고 말 그대로 유지어터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균형이 맞춰졌다면 이대로 좀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탄단지 비율을 좀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로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만의 탄단지 비율을 맞춰가시면 돼요.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 그리고 가장 지속할 수 있는 상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간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간 무엇을 언제 먹는지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나의 평소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다이어트에 당연히 도움되는 방법으로요. 이때 저희 탄단지 밸런스 팀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마인드풀 이팅을 하는 건데요. 외국에서는 이 마인드풀 이팅 세미나 같은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마인드풀 이팅 세미나에서 식단이나 뭐 다른 거에 전혀 변화 없이 마인드풀 이팅만 했을 때도 급격한 체중 감량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쭉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6주간의 프로그램을 모두 완주하셨는데요. 우리 삶에도 정말 축제 기간, 좋은 기간이 있고 또 움츠리는 기간도 있죠. 이처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다시 또 축제 기간을 열심히 즐겨서 살이 쪘다 하면 돌아오면 돼요.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아니까 당연히 예전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탄단지 밸런스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제 책에 있는 내용 전부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떠먹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 꼭 주목해 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내용 인스타그램 통해서 또 여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꼭 이번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평생 내 머릿속에 다이어트 성공 보물지도를 넣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